우리 동생한테 뭘 보여주지? 아,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너무 거슬는데? 아, 안 되겠어, 진짜.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해주는 흡수도 좋은 제품 찾으러 가야겠어. 지금 당장. 안녕, 동생들. 요즘 날씨가 이상해. 가을은 없나 봐. 얼마 전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피부도 건조하고 속당김까지 아무리 좋다는 화장품은 덕지덕지 발라도 흡수는 안 되고 겉돌기만 하고 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정말 피부에 잘 흡수될까?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준비했어. 뭐? 피부 흡수 테스트. 피부 흡수 테스트는 라만 분광 피부 측정기로 테스트를 하는데 원리는 레이저 빛을 피부에 투과시켜 산란된 빛의 파장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방법이야. 피부 표면으로부터 수십, 수백 마이크로미터 아래까지 피부 깊이에 따른 물질 투과도를 강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야.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 흡수량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고 동시에 실시간 3D 이미지로 이미징 분석이 가능한 측정기야. 이 기기는 바디 부위뿐만 아니라 안면 부위 측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훌륭한 기기가 현재 한국 피부 과학 연구원 밖에 없다는 사실. 이 기기 얼마나 할까? 무려 5억! 첫 번째 제품은 더레 바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아루론산 5000 토너. 저분자 히아루론산 처방으로 깊은 보습에 중점을 뒀고 흔적임이 없이 산뜻하면서 촉촉한 제형. 흡수도 측정 기계로 안면 부위를 측정한 토너는 최초. 그럼 사용감을 한번 볼까? 먼저 제형의 점성을 한번 볼게. 점성은 이렇게 똑똑 물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맑고 점성이 거의 없어. 그리고 폈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냄새는 거의 안 나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했던 게 거의 겉에 남지 않고 정말 끈적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느낌. 이게 굉장히 빨리 흡수된다는 느낌. 다음은 흡수도에 대한 결과야. 도포 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변화 측정값이 클수록 흡수율이 높다는 거야. 피부 흡수량은 3,554.90 AU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냈었고 사용 전 대비 59.93%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깊이는 34.43 마이크로미터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냈고 사용 전 대비 119.87%의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속도는 68.86 마이크로미터 퍼 아워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119.87%의 개선률을 보였어. 두 번째 제품은 파마 리서치의 리즈란 힐러 톤 오버 듀얼 이펙트. 독자 기술 성분인 CPDRN에 이어 NPDRN 성분이 추가되어서 흡수력을 빠르게 높여서 효과를 더 빠르게 하는 주름 리프팅 앰플이야. 배우 수혜가 사용하는 바로 그 앰플. 그럼 사용감 한번 테스트 해볼까? 제품의 제형을 한번 볼까? 열어보면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스포이드 타입을 그대로 위에 펌핑을 하게 되면 내려올 거야. 펌핑할 때 떨어지는 농도 약간 콧물처럼 제형이 느껴져. 가볍게 폈을 때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살짝 나고 다 발랐을 때 이 미끄덩거림이 싹 퍼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막을 형성할 것 같은 미끄덩거림이었다가도 물로 약간 바뀌는 듯한 흡수가 쫙 되는 끈적임이 전혀 없어. 끈적임이 전혀 없고 미끄덩거림도 금방 사라졌어. 그리고 약간의 강체가 나고 다 흡수돼버린 이런 느낌. 다음은 흡수도에 대한 결과야. 도포 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변화 측정값이 클수록 흡수율이 높다는 거야.
리즈란 힐러 톤오버 듀얼 이펙트의 피부 흡수량은 4,033.58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었고 사용 전 대비 64%의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깊이는 33.07 마이크로미터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118.98%의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속도는 66.13 마이크로미터 퍼 아워의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118.98%의 개선률을 보였어. 세 번째 제품은 동화약품의 후시다인 후시드 크림. 40여 년 집중 연구한 핵심 성분인 후시덤이 38.9% 함유하고 있고 피부 지질 3대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6종,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고농도의 반투명 제형이 쫀쫀한 마무리감이라고 하는데 어디 사용감이 어떨지 한번 볼까? 후시딘 크림의 제형을 보면 이렇게 앞에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딱 짜면 우리 정말 이 연고 있지? 연고와 유사한 제형의 느낌이고 약간 반투명하고 폈을 때 크림과 로션의 중간 형태인데 딱 피면서 흡수되고 끈적임 없이 싹 흡수되면서 촉촉한 느낌. 연고를 약간 크림과 섞어 놓은 듯한 느낌? 굉장히 마일드하면서 흡수가 잘 되는 느낌. 다음은 흡수도에 대한 결과야. 도포 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변화 측정값이 클수록 흡수율이 높다는 거야. 동화약품의 후시다인 후시드 크림 피부 흡수량은 3628.16 AU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58.64%의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깊이는 31.47 마이크로미터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104.93%의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속도는 62.94 마이크로미터 퍼 아워의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104.93%의 개선률을 보였어. 다음 네 번째 제품은 아이크래프트의 라리미에르 콜라제닉 그래핀 마스크. 친소재인 그래핀 시트를 사용했고 저분자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이 수분감을 채워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야. 사용 방법은 그래핀 패턴이 안쪽을 향하도록 붙여서 얼굴에 착 밀착감을 주면 돼. 그럼 사용감이 어떤지 볼까? 이렇게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짜잔! 그냥 시트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핀 시트라고 해서 진하게 되어 있는, 여기 진하게 표현된 게 피부에 접촉되도록 이렇게 접촉되도록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고 향도 좋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약간 안정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흡수시킬 때 느낌. 이 내용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면서 촉촉하고 물 덩어리 같아. 완전히 보습이 엄청 잘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보습이 많은데, 이거? 손에다 했더니, 이거 얼굴에 바르면 너무 좋겠다, 진짜. 다음은 흡수도에 대한 결과야. 도포 후 10분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변화 측정값이 클수록 흡수율이 높다는 거야. 아이크래프트의 라리미에르 콜라제닉 그래핀 마스크 피부 흡수량은 3325.15 AU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54.31%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깊이는 25.83 마이크로미터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96.31% 개선률을 보였어. 흡수 속도는 154.99 마이크로미터 퍼 아워 증가되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사용 전 대비
96.31%의 개선률을 보였어. 오늘 이렇게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피부 흡수도 테스트를 마친 제품 4가지를 소개해봤는데 어땠어? 언니가 검증해준 피부 흡수가 잘 되는 제품들로 건조한 겨울 피부 관리 잘할 수 있겠지?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거나 언니가 꼭 실험해줬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